라이언 캐니언에 왔습니다. 유명한 트레일이 한 3,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엔젤스 랜딩 위에 올라가서 이 캐니언을 바라보는 이 트레일이 있고요. 네로우라고 해서 이제 이 좁은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강을 따라 걷는 트레일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네로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이나 하네스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은 더 이제 강이나 이 강줄기 따라서 가는 트레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비가 없는 관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하이킹 코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저희 셔틀 타고 갈 거예요. 동물원에서 그거 코끼리 여자 타는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미국 유타에 있는 자이언 내셔널파크입니다. LA나 라스베가스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일 수 있지만 이곳은 유타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아주 멋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여러 트레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더 레로우스로 떠나볼 예정이에요. 협곡을 따라 하이킹을 하는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아! 일부 구간에서 자가용 이용이 안되고 셔틀버스만 탑승 가능한 구간들이 있어요. 자이언 내셔널파크를 여행하기 전 비지터센터에서 미리 셔틀버스 노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버사이드 트레일을 갈 건데 홍수가 날 위험이 얼만큼 있는지를 표시를 해놔서 여기를 걷는 하이커들한테 조금은 정보를 줍니다. 저희는 지금 자이언 내셔널파크의 리버사이드 트레일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 1마일 정도 올라가면 더 내려오라는 트레일이 시작된다고 해요. 캠핑장을 예약하거나 뭐 백컨트리 퍼밋이 있으면은 더 올라갔다 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데이하이킹으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보고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트레일이라고 해요. 캐년 사이에 쭉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부르는 것 같고 가장 여기가 그 자이언 내셔널파크 중에 가장 좁은 그 상류인가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구나. 그냥 내려올 수 있다니까. 아. 왕피천 계곡. 왕피천 계곡 트랙. 아닌데. 왕피천 계곡. 트레킹. 계곡킹. 계곡킹. 캐년이. 밸리킹. 아무튼 우리는 잘 갔다 왔죠. 힐라리버 생각만 났지. 다 젖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셔널파크 중에서 자이언 캐년은 약 400만 년간 강에 의해 깎여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400만 년이라니 실감되지 않는 지구의 역사죠. 허벅지 위에까지 약간 파타구니까지 오니까 축축하긴 한데
근데 느낌이 막 피난 행렬들이 막 가는 느낌. 리버사이드 트레일이 시작되는 지점은 강폭이 비교적 넓고 물도 얕은 편인데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차 협곡 벽이 가까워집니다. 모든 자연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이곳을 여행할 때는 일기예보를 꼭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해요. 평소 물의 수위가 낮을 때는 협곡 사이를 하이킹할 수 있지만 양쪽의 협곡 벽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경우에는 수면이 8m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홍수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있어. 길이 좁아지고 있어. 뭔가 태초에 듀랑고 이런 데로 가는 것 같아. 예전 선사시대만 느낌. 태초의 자연으로. 400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 속을 나무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이언, 시온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일까요? 왠지 성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벽이 있고 엄청 오랜 시간의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좀 더 상류로 올라가면 아주 좁은 협곡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협곡을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헬멧이나 안전벨트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일 산행만 하기로 한 우리는 여기까지 걷고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엄청 멀쩡해서 보니까 이거 막 빛나는 게 그래서 보니까 엄청 멋있었어.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아치 내셔널파크, 그리고 자이언 내셔널파크 등 미국 서부에 위치한 여러 국립공원들을 여행한 것들이 꿈만 같아요. 분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데 마치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멋진 자연을 만든 지구의 시간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비슷할 것 같았지만 모두 제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들을 여행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어요.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다시 꿈꿔봅니다. 길 위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